막간을 이용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노드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너레티브 컴포넌츠, 그리고 그래스호퍼, 다이나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 교육자료가 영문으로 된게 많아요. 근데 한국말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는 곳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앤디 우홀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분이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는 것 같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아마 엄청나게 크게 될 채널 같거든요. 좀 참고해서 혹시 내가 다이나모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여기 구독을 눌러놓고 하나하나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모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500에서 3000 사이 랜덤 값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랜덤 값을 갖다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가로, 세로, 높이 값이 다 똑같이 됩니다. 이거 무슨 예술 작품 같이 예쁘게 잘 나오지만은 이거보다 그냥 다시 랜덤을 만드는데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습하는 거예요. 랜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500에서 3000 사이에 랜덤 값을 12개를 올렸는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 시드 값을 좀 바꾸면은 저 녀석이랑 다르게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X, Y, Z 사이즈를 늘리고 포인트 개수를 쫙 늘리고 이렇게 랜덤을 좀 써가지고 주변 매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X를 우클릭하시고 베이크를 클릭합니다. OK 누르시고 이제 그래서프를 끄셔도 남아있는 요 개체가 라이노 개체입니다. 실제 라이노 개체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는 포인트 개수라든지 뭐 그런 거를 바꿀 순 없고, 만약에 포인트 개수를 바꾸거나 높이를 바꾸거나 할 때는 그래스호퍼에서 파라메트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기서 라이노에서부터 그래스호퍼로 세팅한 개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렉탱글 그래스호퍼에서 만들었고, 포인트 찍고 사각형 만들어서 높이 올리고 죄다 그래스호퍼에서 시작해서 그래스호퍼에서 끝났어요. 세팅을 한게 없다는 거죠. 라이노와 관계없이 그래스호퍼에서 다 끝낸 작업. 그러시면은 3DM 파일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래스호퍼 파일만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세이브 다큐멘트에서 그래스호퍼를 저장하셔야 되는데 실수로 라이노를 그냥 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그래스호퍼가 지금 이거 저장 안 했어 라고 창을 하나 띄워줍니다. 이때 한번 저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 바탕화면에다가 오늘 날짜를 저장하겠습니다. 한번 저장할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래스호퍼 파일 여는 법입니다. 라이노를 열고, 그래스호퍼를 열고, GH 파일 같은 경우는 라이노가 아니라 여기 그래스호퍼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라이노로부터 임포트한 개체가 갖고 온 거다 싶은 것들은요, 라이노 파일과 그래스호퍼 파일을 같이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은 주황불로 떠가지고 알고리즘 전체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라이노 모델링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점 기준으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라이노 명령어는 플레인입니다. 리빌드로 그 서피스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 플레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처음에 원점을 찍고 0 엔터 누르고요. 또 코너 5어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바로 100 쉼표 100, 100,1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퍼스펙티브 우클릭하시고 쉐이디드를 클릭합니다. 서피스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쪽 방향을 U, 한쪽 방향을 V라고 합니다. 글로벌 좌표에서는 X, Y를 이 로컬 좌표, 서피스에서는 U, V라고 합니다. 얘는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U하고 V 쪽에 포인트 개수가 두 개, 두 개씩 있고 차수 또한 1이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 바로 디그레가 1이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거동하는 서피스라는 뜻이고요. 일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U하고 V를 각각 7과 7, 그리고 디그리는 3으로 할 겁니다. 디그리라는 개념은요, 1일 때는 직선, 그리고 3일 때는 곡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제 영상 보시면 라이노 강의 쪽에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곡선으로 거동하는, 그리고 한 변의 길이에 7개의 포인트, 49개의 CP,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곡선으로 거동하는 서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거를 리빌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포인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굴곡진 지형을 만들 수 있고요. 차수도 3으로 늘릴 거기 때문에 곡선으로 부드럽게 거동된 지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리빌드를 통해서 요 플레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 입력하시고요. 리빌드할 개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요 서피스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카운트, UV 방향에서의 그 포인트 개수와 차수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에 2에 1에 1이라고 여기 써
써있죠. 그걸 나는 몇으로 바꿀 거냐면 7에 7에 3에 3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서피스에서의 XY 방향 포인트를 총 49개, 그리고 차수는 3이니까 부드럽게 거동하는, 아니죠, 서피스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OK를 누르고요.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 지금 F10을 눌러보시면 이제 F10이 PointOn이라는 명령의 단축키입니다. PointOn. 서피스나 커브를 구성하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총 49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디그리가 1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인트들, 너 얘기해도 돼.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누가 왔냐면 1분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에 합정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건축 영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저희 매스그래피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카카오 페이지 뭐 그런 쪽에서도 일을 많이 받아서 하더라고요. 건축학과 나온 친구들이고요, 건축공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크루처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도 되게 무거운 장비를 막 들고 가서 촬영하고 온 친구들인데, 요즘 되게 22시간 전에 올라갔네요. 1개월 전, 3개월 전. 이제부터 영상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F10을 눌러가지고 지금 컨트롤 포인트들 봤고요. 이제 컨트롤 포인트들을 위쪽으로 올렸을 때 이게 차수가 1이다, 3이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들을요, Z방향으로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이노 하단에 보시면 건벌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레코드 히스토리 왼쪽에 있습니다. 걔를 클릭하시면요, 포인트나 개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 녹색, 빨간색 화살표와 함께 4분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동, 회전, 스케일 1D 명령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도움 도구인데요. 이 파란색 화살표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또 이쪽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Z방향으로만 조작을 해가지고 얘들 높낮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형처럼 이렇게 쓱쓱 올려 보겠습니다. 높낮이 조정이 끝나셨으면은 ESC를 눌러서 편집 모드에서 나오도록 하고요. 플레잉과 리빌드 그리고 F10 컨트롤 포인트 조정까지 해서 적절한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갖고 분석을 하려면 그래소퍼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검색창에다가 서피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서피스 컴포넌트를 갖고 옵니다.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라이노에 있는 서피스를 한 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요, set1 서피스 설정으로 갖고 올 거고요. 얘를 우클릭하시고 set1 서피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노에 있는 이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라이노에 보이는 이 서피스가 여기로 제대로 세팅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녹색으로 표현된다면 성공적으로 세팅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음영뷰에서 볼 때 이게 라이노 서피스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찌글찌글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음영뷰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와이어프레임 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서피스를 설정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그 아래에 있는 Set Multiple Surface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피스가 있고요, 이걸 이제 분할을 할 건데, 근데 분할 같은 경우에 좀 초반에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최대한 설명하기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Domain Square하고 Isotrim입니다. 이거 두 가지로 제가 분할을 할 건데 이렇게 이으면 되거든요. 거의 매번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정석과도 같은 이음입니다. 이렇게 이어주세요. 차원 도메인을 나눈다란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피스에는요,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차원 도메인과 2차원 도메인이 있는데, 커브가 이렇게 있고 서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커브는 1차원, 그리고 서피스는 2차원이라고 보는데, 한쪽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2차원적인 두 개 방향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데요. 아이고, 여기 시작점이 0.00, 그리고 여기 끝점 예를 들어서 13.76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커브의 도메인은 0에서 13.76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피스 같은 경우에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7,6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U하고 V방향이 있는데 U쪽으로는 0, 2, 7, V방향으로는 0, 2, 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이 뭐냐면 여기 길이를 말하는 것이냐? 길이는 또 아니에요. 도메인은 그냥 영역입니다. 길이가 다르더라도 도메인이 같을 수 있고요,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또 길이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피스마다 정해진, 그리고 커브마다 정해진 주민등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바이드 도메인 제곱이라는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서피스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0,0, 여기가 9,9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9,0이고 0,9겠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서피스에서 내가 여기 딱 서가지고 지금 내가 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시면 쉽습니다. 그럼 여기 3, 3이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총 9개의 도메인으로 나뉘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는 u 땡땡 0에서 3, v도 0에서 3, 얘는 u가 3에서 6, v가 0에서 3, 이런 식으로 2차원적인 데이터가 나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데이터는 그렇게 2차원으로 나뉜 영역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바로 그 영역에서의 도메인과 서피스를 넣으면 비로소 트림을 하게 되는, 진짜 분할된 서피스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의 설명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도메인은 영역인데 서피스를 그냥 트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피스를 구성하는 숫자들을 분할을 한 이후에, 이때는 전혀 분할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아이소트림으로 트림을 해서 서피스를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소트림을 뽑아서 분할했는데, 화면에 보면 겹쳐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냐면 원본 서피스와 트림된 서피스가 겹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이때 또 말씀드립니다. 미리 보기 관리는 컨트롤 Q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서피스를 컨트롤 Q로 끄도록 합니다. 그 현재 화면에는 12 곱하기 12 총 144개의 서피스로 분할된 미리 보기가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소트림이 있습니다.